자, 이어서 11번 문제 갈게요. 11번. 자, 순서 맞추기 문제예요. 전원이 군사를 일으켜 고창군의 병산 아래에 가서 태조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전사자가 8,000명이었다. 나, 태조는 정예기변 5,000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에서 견원을 맞아서 크게 싸웠다. 태조의 장수 김락과 신순겸은 죽고 모든 군사가 패하였으며 태조는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이때 김락, 신순겸, 김원, 전의갑 형제 뭐다 죽죠. 8명의 고려 개국공신이 죽었다 그래서 팔공산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뜰에서 신라왕이 아련한 예를 받으니 여러 신하가 하련한 함성을 궁궐에 진동했다. 신라국을 피하여 경주라 하고 그 지역을 김부에게 시급으로 하사했다. 네. 그 김부한테 시급으로 주고요. 그 이제 김부의 사촌 누이를 그 왕건이 이제 왕후로 맞이를 해요. 그러니까 왕건의 그 수많은 후궁들 중에서 그 왕후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천궁의 딸 정주 유씨가 첫 번째 왕후고 이제 두 번째 왕후가 이제 혜종을 낳았던 장화왕후 오씨, 나조 오씨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후가 충주 유씨예요. 정종 광종의 엄마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왕후는 솔직히 기억이 잘안 나요. 네 번째 왕후는 기억이 잘안 나고 그 다섯 번째 왕후가 그 이제 이 뭐냐 김억렴의 딸 김부의 사촌 누이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면요, 그 정주 유씨 유천궁의 딸이 그 일찍 죽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어가지고 그 정주 유씨에서 왕후 한 명을 다시 들여요. 어쨌든 이 가나다라 순서를 한번 맞춰볼까요? 자, 일단은 여기서 1번 순서는 나죠. 공산 전투.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순서가 가. 고창 전투고, 세 번째가 다. 신라, 이제 멸망하는 거고. 이제 네 번째. 그, 신검과의 대전.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12번으로 갈게요. 12번. 12목의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한 명씩 파견. 와, 한 명씩 파견. 예산도 많은가 봐. 그리고 지역의 인재를 중앙으로 청구하라. 항구적인 법식으로 삼아라. 그래서 12번 정답은 1번. 향리제를 정비를 해요. 지방 세력을 통제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해동통보를 발행을 하고요. 해동통보 발행은 숙종, 과거제도 시행은 광종, 그리고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계칭하고 유학교육을 강화한 거는 고려 후기예요. 성균관은 고려 후기 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의 성균관이 조선시대의 성균관을 이제 우리나라 그 성균관대학교의 개교 연도로 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교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뭐냐 대학들 중에서 그 성균관대가 역사가 제일 길어요. 그1390몇 년부터가 역사예요. 성균관대는. 그래서 12번 정답 1번.
자, 13번.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 자,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그, 우리 소유인데, 침범을 해왔대요. 그리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바다를 넘어서 송을 섬긴다. 그래서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됐다. 서희, 야, 소순영, 우리 안 그래. 우리가 고구려 옛 땅이기 때문에 국후를 고려라고 한 거야. 응? 도읍 평양에 있어. 응? 평양이 도읍에서 평양이 서경이야. 국경 문제를 논한다면 그 니네 동경도 다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침범했다. 해가지고 13번의 정답은 2번이죠. 거란.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고려 거란 전쟁이 끝나고요. 이제 강감찬이 제안을 해요. 그 개경 근처에 나성을 쌓아요. 방어선. 왜냐면 한때 그 거란과의 전쟁 때문에 개경이 점령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시 한번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무반 동북구성은 여진과의 전쟁이고, 최영중심 화통도감 이거는 최무선, 쌍성총관부 공격해서 천령이북당 수복한 거 공민왕 시대죠. 그리고 최영을 중심으로 요동봉 정벌을 추진한 게 우왕시대예요. 우왕시대 때, 하지만 압록강 그 사이에 위화도라는 섬까지는 갔는데 이제 강물이 넘치죠.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돼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죠. 자, 우리는 그 내용을 그 아마 용의 눈물? 용의 눈물 제1회가 아마 위화도 회군으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의 눈물 초등학교 때 되게 재밌게 봤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용의 눈물을 보고 앉아 있었던. 자, 14번. 순천 조계산에 있는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하고 함께 삼보사찰 중에 하나래요. 국사를 무려 16명이나 배출했어요. 국사하면 그 당시 이제 고려시대 때그 국교가 불교였어요. 고려시대 국교가 불교였는데 약간 그 궁궐에서 불교의 스승이 필요한 거 하잖아요. 그래서 국사에 임명을 해요. 근데 국교가 불교이다 보니까 나중에 문종의 아들인 의천대사도 출가를 하게 돼요. 의천대사 결국은 그 출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숙종시대 때 국사로 활동해요. 정답은 4번. 진울 스님이 여기에서 활동을 했다.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곳은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군위에 가보면요, 삼국유사 관련 아마 유적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상주 영천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요, 삼국유사 군위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 이름이 삼국유사야. 그 금산에 가면 막 휴게소 이름 인삼랜드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 공주에 가면 정한 알밤 휴게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4번은 넘어갈게요. 자, 15번. 가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와나 사이 시기. 15번에 최후 왕에게 아뢰어 대전에서 내려와 서쪽 강화도로 행차할 것을 청했으나 왕이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했다. 최후가 녹정거 100여 대를 빼앗아 집안의 재물을 강화도로 옮기니 수도가 흉흉했다. 강화도로 천도를 해버리죠.
나, 제추가 예수도로 다시 천도할 것을 회의하고 날짜를 정해 제시했으나 삼별초가 다른 마음을 품고 따르지 않으면서 함부로 부고를 개방했다. 이때는 이제 개경환도. 자, 몽골과 전쟁을 했던 시기예요. 몽골과의 전쟁 시대고요. 15번 정답은 5번. 이 몽골과의 전쟁 때문에 황룡사에 있던 9층 목탑, 경문왕 때 만들어졌던 그 목탑이 소실이 돼버리고요. 그 정방. 정방은 이 시대의 전성기였어요. 그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은 바로 이 갑원, 집권자였던 최후가 만든 기관이에요.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해방을 도모한 것은 최후의 아빠인 최충원의 노비였고요. 석영천도 주장은 그 훨씬 앞 세대. 정중부 정변은 석영천도 바로 뒤 시대예요. 그러니까 의종에서 명종으로 왕이 바뀌는 시대예요. 그렇고요. 15번, 아니 16번. 흔도, 홍다구, 김방경. 이 일본의 세계촌 대명포에 이르러 통사 김절호 하여금 경문으로 이들을 회유하게 했다. 김주정이 먼저 외압 교전하자 여러 군사들 모두 내려와 전투에 참여했는데 낭장, 강원과 강사자 등이 전사했다. 여러 군사가 일기도로 향할 때 수군 130명과 뱃사공 36명이 풍랑을 만나 행방을 이뤘다. 자, 이 시대에 이제 일본으로 원정을 가요. 고려가 몽골하고 같이 그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이제 일본으로 원정을 가는데 사실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보다요. 풍랑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국 본토에서 출발했던 원나라 함선은 되게 많이 파손이 됐는데 고려에서 만들었던 배는 고려가 병선 900척을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한 절반 정도가, 절반 이상이 살아서 돌아와요. 그렇구요. 자, 그 다음. 17번 갈게요. 그래서 16번 정답은 2번이에요. 이제 몽고풍. 자, 17번. 자, 역사 투어 관련 안내도네요. 매주 토요일 10시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정북동 토성, 상당산성, 흥덕사지, 용두사지, 청남대를 거쳐서 다시 시외버스 터미널로 도착. 약간 이런 것 같은데. 17번 정답은 3번. 이 지역에서 직지 심체 요절이 만들어지죠. 흥덕사. 그리고 이제 18번 갈게요. 개경 내의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다. 구제도감을 설치하여 이들을 치료하고 시신과 유골은 거두어 묻어서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며 관리들을 나누어 보내 동북도와 서남도의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라. 진휼해야죠. 그래서 18번 정답은 5번. 제위보. 기금을 모으고 이자로 도와주는 거예요. 기금은 이제 운영비죠. 진대법은 고구려 시대고요. 그 농사 직설은 조선 세종 시대. 향약 집성방. 이제 국산 약재하고 치료 방법을 정리한 책이죠. 역시 세종 때 만든 책이에요. 세종 시대 때 그런 책이 좀 많이 쓰였어요. 19번. 최윤덕. 세종의 명을 받았죠. 세종의 명을 받아서 올라산성. 올라! 올라! 이거 그 저기
저기 스페인식 인사법이죠. 라틴 쪽의 그 인사. 올라. 그래서 19번 정답은 5번. 개해년 약조를 체결해요. 그래. 너네들 어디 어디에 와서만 무역을 해라. 어영청은 그 효종 때고요. 장용령, 정조, 그리고 강홍립 부대가 사루 전투에 참전한 거는요. 강홍립의 부대, 광해군대예요. 그리고 애도막부의 요청에 따른 통신사 파견은 당연히 이제 그 뭐냐, 조선이 좀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후 호란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통신사는 그때 파견돼요. 숙종. 20번. 옥당 선생안. 자, 관직을 역임한 인무대의 성명, 주요 관직, 본관 등을 기록한 책이다. 간은 집현전의 기능을 이었으며, 직제에는 영사, 대제학, 부제학, 은교, 은교? 교리 등이 있다. 퇴계가 홍문관 대제학까지 갔었죠. 20번 정답은 1번, 홍문관. 아, 20번에 2번.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3, 4예요. 자, 홍문관. 성종 때 홍문관이 생겨요. 집현전이요. 세조 때 폐쇄가 돼요. 세조 때 집현전이 폐쇄가 되고, 집현전 폐쇄되고, 그, 성종이 부활시키고. 자, 검서관의 서울 출신 학자들이 기용된 거는 그 규장가.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한 건 비변사. 그리고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 반역죄, 강상제들을 뭐 처결했다. 국왕 직속 사법기구면 사헌부인가? 어쨌든. 아, 사법기구. 사법기구면 의금부. 그 뭐냐, 민간인들에 대한 그런 그 뭐냐, 그런 거를 관장하는 곳은 포도청이. 서울은 포도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각 지역에는 감영이 있죠. 감영이 있는데 서울 포도청으로 압송을 해요. 일반인 죄인들은 서울에서는 포도청이고요. 그리고 관리 등을 처결하는 장소는 의금부예요. 그래서 의금부의 수장이 금부도사죠. 자, 그러면 20번 문제는 여기서 끊고 그 잠깐 숨좀 돌리고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